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슈스케는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예, 좀 추워질 때까지 매년 하게 되는 일이 된 것 같고요. 올해도 올해 예선을 본 바에 의하면 이 슈스케를 계속 봐왔던 친구들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오디션에 맞게 진화된 참가자들이 엄청 나왔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서요. 역시 심사위원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리고 재미있고 여러 가지 매력을 많이 보이는 참가자들이 많이 나와서 요번에 다시 한번 슈스케가 좀 흥분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슈퍼스타 K 시즌 6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백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보이스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오디션이라는 이런 걸 접해봤는데 그쪽은 좀 친정 같고요. 저는 슈퍼스타 K에 새로 시집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슈퍼스타 K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고 그리고 또 참가자들한테도 굉장히 폭넓은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자체도 슈퍼스타 K를 보면서 참가자들을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도 그리고 함께 또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제가 감당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자란 부분들은 나머지 오빠 그리고 범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조력자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네, 저는 슈스케 6에 이렇게 새로 합류하게 됐고요. 사실 심사위원의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좀 부담도 크고 또 더군다나 심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저는 사실 심사위원이라는 포지션보다는 경연자들 또는 참가자들 좀 편안하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도 하고 싶고 또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많은 그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의 모습으로 좀 자리매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